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모든 트렌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하다, 달다, 뭐 식감 좋다, 식감도 좋다, 여러 가지 단점을 다 갖고 있는 게 이 아이였고. 네, 설날 선물 내가 제일 잘 나가. 세 번째 주제는 과일 선물 세트입니다. 올 설날 제일 인기 있을 과일 선물 세트를 추천해 주실 서원 대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이야, 멋쟁이. 잘생겼는데. 몸도 저 몸이 너무 좋은데. 멋지십니다. 운동하셨나봐요? 네. 살찐 겁니다. 과일 먹어서. 네, 간단하게 대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백화점 과일 바이어를 하고 있는 서원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2020년 설날 가장 인기 있을 과일 선물 세트 베스트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세트는 유기농 사과배 세트, 그리고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세트, 그리고 딸기 세트, 그 다음에 제주과일 혼합 세트 총 4가지입니다. 아, 과일. 야, 전 솔직히 저기 딸기 이거 말고는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 오늘 다 드셔보시게까지 될 거고. 올해 샤인머스켓이 꽂혔어요. 아, 그랬어요?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처음 안 드셔보셔서 올해 처음 드셔보셨어요? 처음 먹어보던 거 같아요. 그 정도로 기억으로. 이렇게 끌리게 하는 과일이다. 이제 가격이 상당히 좀 나가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사먹긴 조금 힘들고 남이 선물용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선물용으로 제 기억인 거군요. 저는 또 대리님 가져오신 애플 망고에 아, 저게 애플 망고예요? 눈이 확 꽂혔습니다. 아까 보면 속에 씨 때문에 네. 먹을 게 별로 없어. 아, 정말 맛있고 약간 사과 맛이 있어가지고 새콤한 맛도 좀 있고 어제 저녁에도 저거 하나로 저녁 한 끼를 때웠습니다. 오, 생생한 맛의 기억이 있겠네. 때웠다 하기는 좀 그렇고 정말 한 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유독 사과가 굉장히 맛있는 해예요. 그래요? 네. 오. 제가 사과를 1년에 한 4개, 5개 정도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예 박스채 사다 놓고 사과를 먹고 있어요. 딴 해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도가 높아서 예. 이번 선물 중에 목록 중에 만년설 딸기라는 게 있다고 그래 그거 저도 나도 처음 들어봐요 네, 그게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색깔도 약간 이 한 살색 같은 약간 위에는 그렇죠? 위에는 약간 딸기가 저희도 같이 얘기 아 여기 있어요 저희 둘이 여기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예.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세트는 이번에 유기농 사과배 세트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앞에 있는 상품들이 바로 저희가 300개만 한정 수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 그래요? 네, 친환경 유기농 사과배 세트입니다. 저희가 요거는 이제 생산부터 포장까지 올 인클루시브 친환경이라는 그런 오, 주제를 가지고 친환경. 이 안에 있는 상품들을 보시면 궁금하네요. 일단 여기 있는 사과배가 유기농으로 재배된 과일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약간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흔히 보셨던 과일이랑? 아, 빛깔이 첫째 좋은 것 같아요. 네, 배도. 그럼 하나 다른 포인트. 뭐. 아, 예, 포장지가 친환경 포장지. 네, 저희가 포장 이걸 보시면 과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종이로 싸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초핑지라 그래서 잘게 잘려놓은 그리고 그 저희 패키지까지 다 종이를 사용해서 재활용이 좀 더 용이할 수 있게 만든 이래야 친환경이 천연 종인가요? 그 생산까지 천연은 저희가 아직 그 단가 때문에 저도 아직 정신이었는데 어쨌든 요번 명절뿐부터라도 사용되는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바꿔보고자 할수록을 줄이기 네. 예, 가능한 것부터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전 상품에 적용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것들부터 좀 바꿔나가고는 정말 좋은 생각 행위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터 생각을 맞아요 하셨네요. 맞아요 예, 환경 호르몬이 심각하잖아요 과일만 빼시고 바로 그냥 종이로 분리수거 하실 수 있게끔 근데 맞아요. 왜 300개 한정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중에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뭐 친환경을 그렇고 뭐 저탄소니 저농약 무농약 이런 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재 재배하시는 분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제일 하이레벨이거든요 무농약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게 유기재배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통상적으로 사과나 배를 기를 때 농약 같은 제초제나 약품을 한 10여 차례 살포를 하고
그다음에 얘네가 생육이 잘 되기 위한 뭐 비대제라든가 성장제 이런 것들을 2, 3회 정도 투자를 하는데 유기농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걸 일절하지 않습니다. 화학 퇴비도 쓰지 않고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산물을 활용한 유기퇴비라고 하죠. 네. 화학 제품을 네. 쓰지 않고 뭐 퇴비를 섞여서 만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관행대로 생산하는 거에 한 생산량이 5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수확량이 적다. 수확량도 적고 그리고 제가 관리해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커지거나 아주 예쁘고 정말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당도는 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당도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 제가 12브릭스 정도라고 기준 당도를 흔히들 네. 얘기를 하는데 당도 자체는 사실 좀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연적으로 키운 거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산된 것들 중에서도 선별을 하기 때문에 보통 보기 좋은 과일이 맛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준 이상은 다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게 지금 이렇게 구성해서 저희가 정상가 기준 15만 원 한정판매다 보니까 아니 그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병이 안 오게 하려면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키우려면 그 농부의 노고가 어마어마해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라서 뭐 이게 뭐 십몇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비싼 거로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농사 짓는 분은 그걸 안 해요. 직접 가서 보면 사실 네. 비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비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남편하고 안 그랬어요. 날 보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한번 드셔보시면서 얘기를 계속 할까요? 저희들 너무 좋죠.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식을 해봐야지 알아 모든 걸. 이 말로만 듣고서는 혹시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맛없으면 맛없다고 냉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현대백화점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네. 보시는 분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사과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 냉정할 필요는 없어. 그렇다고. 약간 명절에 며느리가 된 것 같은 느낌. 올해 사과가 특히 네, 맛있는 날이라 정말 맛있는 해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이게 뭐 이 기술이 되는 게 있나? 일광이 좋으면 햇빛이. 그렇죠. 일조량에 따라서. 네, 그렇죠. 난 그렇죠. 개인적으로 올해 배 처음 먹어봐요. 아 그렇습니까? 맞아요. 배는 참 먹어볼 기회가 드물어. 자 양보하지 말고 양보하지 먹읍시다. 네, 제일 큰 거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냉정하게 맛을 품평해 봅시다. 일단 물이 많네. 지금 배가 되게 아삭아삭하고. 근데 집이 진짜 많네. 배가 엄청 아삭하고 딱 좋네. 물기가 많아. 네, 수분이 엄청 많아요. 오, 다른 사과나 배랑 확실히 차이를 좀, 느끼세요? 예, 다른 것 같아요. 야, 그런데 확 느끼겠는데? 수분이 진짜 많네요. 달기도 적고. 청량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청량감. 네, 우리나라 배가 원래가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아, 그래요? 예, 사실 갈수록 거죠. 약간의 소비는 침체되는 수준이기는 한데 사실 배가 굉장히 디저트로 드시기에 말씀하신 청량감 때문에 맞아요. 이 맛으로 배를 먹는 거거든 네. 사실 뒤끝이 그러니까 배가 금방 물러지지 않나요? 집에 보관할 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통 통상 종이 같은 거에 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드시고 있는 배도 올해 9월, 10월에 수확해가지고 저장내에 들어갔던 배입니다. 근데 물기가 아주 많고 괜찮네요. 아우이 사과도 사과 좋아요. 바삭하니 정말 이거 맛있네. 달아. 아삭함이 난다는 게 바로 이거네. 아삭하면서 달아요. 사과가 이게 수분이 이렇게 잘 많지 않는데 이건 사과인데도 진짜 뭐 수분이 정말 많네. 거짓말하는 게 진짜 맛있다. 맛있다. 라이브 채팅방에서 어떤 분들이 이곤 선생님 마음이 녹은 것 같다. 아, 너무 그동안 내가 안 좋은 얘기만 했나 보다. 또 이곤 선생님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어요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아니, 그분 볼 줄 아시네. 그동안 난 무슨 과일을 먹은 거야 이거. 맛이 차이가 확 나는데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솔직히 근데 배 사과는 너무 흔한 선물 세트 아닌가요? 라고도 흔하지만 필수적이잖아요. 없으면 안 되니까 기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스탠다드 네, 모든 것에 대한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과일의 기본 사과 배잖아요. 맞습니다. 영어 배울 때 애플 페어 배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기본이거든. 흔하면서 다르잖아. 이건 유기농이니까 또 다른 거죠. 네 다음 선물 세트는 다음 어떤 거 한번 기대를 준비해 주시죠. 다음은 아까부터 말씀하셨던 샤인 머스캣 애플 망고 세트입니다. 네 제가 요건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까부터 말씀 많이 하셨던 샤인 머스캣과 애플 망고로 구성된 아주 트렌디한 과일 세트입니다. 한번 보죠.
관심이 저는 많이 가는. 저는 잘 안 들어봤던 과일이거든요. 아, 저렇게 돼 있다고. 포장재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샘플링 하는 중이라서 실제 받아보시게 되면 약간 조금 더 개선돼서 더 예쁘게 제작이 될 거고, 이 샤인망 애플망고도 조금 더 알 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애플망고 4개와 샤인머스켓 한 송이로 구성됐고 정상가는 9만 원입니다. 근데 굉장히 씨알이 크네요. 여기 이게 저희가 흔히들 이제 수세가 좋다라고 해서 송이의 알에 힘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자랄 때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냅둬 자연 상태로 키우면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커져버려가지고 터져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모양을 잡아줘야 됩니다. 손이, 네. 그래서 손이 좀 바로 따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상품 하나 해야 되니까 다 따고 먹으면 안 되고 드셔도 되는데 요거는 사실 뭐 먼지 정도만 털어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저게 샤인머스켓 될 것 같아요. 귀족 포도라면서요 저게? 뭐 흔히들 SNS에 뭐 망고 포도라던가 뭐 많이 표현이 됐는데 망고보다는 멜론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죠. 뭐 망고향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멜론 맛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딱 먹었을 때 제일 처음에 먹었을 때 이거 멜론 맛이네 이랬거든. 가장 편안한 건 씨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 그리고 없다는 거. 그렇죠. 아삭아삭해. 이게 아삭한 맛이 또 장점이고. 껍질이 안 뱉어도 되고 주위가 안 지저분해져요. 포도인데도 아삭아삭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네. 근데 지금 이 선물 세트 추천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왜 하필 애플망고와 샤인머스켓일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 과일은 당도, 브릭스. 아, 당도라고 했네. 굉장히 당도를 기준으로 많이 과일을 평가를 하셨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샤인머스켓이 인기가 있는 게 이거 지금 당도 기계로 재보면 한 18브릭스에서 21~22브릭스까지 나올 겁니다. 엄청 당도. 메론 같은 거 물 흐르는 정도의 메론 드시면 뭐 16~18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걔네보다 더 높게 뭐 그 이상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단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모든 트렌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하다, 달다, 뭐 식감 좋다? 식감도 좋다. 여러 가지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게 이 아이였고, 두 번째로 이제 애플 망고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양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이게 따뜻한 데서 나는 거다 보니까 봄 여름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재배가 돼서 국내산이 유통되고 이제 겨울 추울 때는 따뜻한 지역인 남반구 나라에서, 요건 지금 페루산이거든요. 그래서 페루산이라든가 호주산 같은 애플 망고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또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냥 뭐 사과 깎듯이 깎아서 먹어도 되더라고. 네. 사과 깎듯이. 근데 편한 건 이렇게들 많이 드시는데 보통 집에 가를 집에 드실 때 이렇게 반만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 드시는 게 제일. 네, 저는 그렇게 먹어요. 살짝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먹으면 맛있지. 얘도 냉동실에 한 시간 정도 넣었다가 약간 차게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영자 씨가 나왔을 때 자기가 성공했구나를 느끼는 순간이 이 애플망고를 껍질째 안 먹고 껍질까지 팍팍 긁어 먹지 않고 내용만 싹 푸짐히 먹는다 이럴 때 자기가 성공했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귀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플망고하고 바나나하고 섞어서 이걸 이제 갈아서 네 거기에다가 우유 좀 넣고 성공하셨네요. 이영자 씨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면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살살 녹네. 맛이 어떤지 좀 표현해달라고 하시는데 달콤하고 새콤하고 녹아요. 사과 맛도 좀 있고 망고 맛도 있고 큰 거 먹으려고 맛있어요. 단단한 거 말고 약간 말랑하면 훨씬 당도가 높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만질 때 물렁물렁하면 오래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바로 드실 거라면 눌렀을 때 손자국이 남을 정도. 이 내드리면 정말 바로 드시면 좋고. 근데 내가 가서 좀 하루 이틀 두고 먹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드신 거 정도. 근데 이게 주의할 게 이 복숭아과라 복숭아 알러지니까. 아, 이것도 그래요. 이게 사실 옷과예요. 옷과. 옷과. 그래서 이 망고가 이 뻑 벌크로 된 걸 보시면 요 꼭지 쪽에 진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애기들 먹고 뭐 두드러기 났다 이런 분들 분들 이제 태국 망고 같은 거 드시고 사실 망고가 약간의 옷과의 과일이라 약간 알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체질상의 문제인 거라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그럼 그분들은 한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드셔보시고 몸에 알레르기. 아, 이건 중요한 정보네요. 그러니까 복숭아 목과 알레르기 분들은 가능한 한. 아, 그러네. 그렇죠. 그건 주의할 필요가 있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좀 다를 거예요. 말랑말랑한데. 맞아, 좀 제가 그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샀거든요. 예.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르지 말아주세요. 애플망고. 이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막 시청자분들이 색감이 너무 예쁘다. 색깔도 다르고. 두 번째 이거는 지금 익은 거는 부드럽고. 통조림 같아요, 통조림. 엄청 부드럽고. 천상의 과일이라는 말이 달래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럼 저희 샤인머스켓이랑 애플망고도 맛봤는데 다음은 어떤 선물 세트를 추천해 주실 건가요? 다음 소개해드릴 선물 세트는 제주과일 혼합 세트입니다.